윙크는 뭐예요, 윙크? 야, 네, 스타들의 예전의 모습. 네. 보시죠. 자, 40번 이소라야. 네, 스타발로 모닝으로 선발대이죠. 대단했죠. 선영양이 나오겠습니다. 사실 박선영입니다. 난 조금만 더 알고 싶어. 어떻게 선영하시고 보이죠? 우리 집 무시하지 마. 이건 나 농락하는 거야. 앉아. 할 얘기가 많아. 자세히 지키고 있네. 네. 지금은 별로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네, 귀엽잖아요, 진짜. 네. 이건 몸에 아주 좋다는 거니까. 이거 꼭 다려 먹어. 자, 이정재 씨가 출연했던 영화 선물 역시 무명이었던 두 스타를 발견했습니다. 아, 그랬네요. 극중 이정재 씨가 개그맨이었기 때문에 제가 경쟁자로 같이 이렇게 하는 신이었는데 저희가 딱 시작을 하니까 감독님 모습으로 막 이런 애들이 배우 콘서트에 나와야지 제가 추천을 받아서 다시 이제 오디션을 보러 간 거죠. 야, 오늘은 중계 중에 있는 3.7분의 유세덕 씨의 재능을 미리 알아봤던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89년도에 1989년 고교 2학년 때 일기에 섰습니다. 너무 신시와 야. 공의 그것이 번떡이는 재치와 정신입니다. 사고의 소유자 님민들의 귀염둥이 정치부동무 발언하였습니다. 이야, 진짜 잘하시네요. 네, 문근영 씨는 무명 시절 TV는 하나의 숙제에서 재영 배우로 활동했는데요. 얘가 수정이야. 핑클의 이진 씨도 역시 가수 데뷔 전 재영 배우로 방송계에 잘해주셨습니다. 자, 청춘 드라마의 원조죠. 사랑에 꽃피는 나무를 통해선 최수종, 이미연 씨가 주목을 받았고요. 정말 재밌었습니다. 재밌게 봤어요. 저희 아역 출신 손창민 씨 역시 이 드라마를 통해 인기 방문에 올랐습니다. 그렇죠. 1992년 당대 최고의 청춘 스타들을 발굴해낸 드라마 내일은 사랑은 윤석호 감독의 연출작으로 당시 신인이었던 고소영 그리고 이병헌 씨를 찾아낸 드라마입니다. 김수현 씨가 나왔었죠. 박수현 씨죠. 박수현 씨, 예. 와, 와, 이병헌 씨 이때부터 열심히 춤을 췄네요. 예. 이야, 지금과는 다른 모습이죠. 예. 자, 그리고 1994년 사랑의 인사가 발견된 스타는 누굴까요? 성현아 씨입니다. 아, 그렇군요. 배영준 씨입니다. 생각하는 이기주의자들이 있어. 네, 김주호 씨, 권오중 씨까지 대단했었죠. 원빈 씨 역시 윤석호 감독의 광기를 통해 얼굴을 알렸습니다. 저 헤어스타일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렇게 참나? 대사도 정확하니까. 배두나 씨도 있어요. 배두나 씨도 있어요. 이때 모두 신인이었던 스타들의 모습이 신선한데요. 지금 몇 시야? 네, 최근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는 스타들은 모두 학교를 거쳐갔습니다. KBS 청소년 드라마 학교 출신 스타들입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반장이 조용히 하르잖아. 야, 김내미 씨. 뭐 하느라고 그렇게 늙었을까? 너 같은 문제들 잡아다 짐 빼니까 내가 널 위한 특별히 오신 게 있어. 너처럼 완벽을 안 딸 뿐이지. 야. 아니요, 그냥 그렇다는 얘기예요. 다 있네요, 이게. 저 드라마 지금 해도 되겠는데요. 우리가 재밌는 잘 보세요. 천정명 씨도 단역을 치나 봤어. 배우를 봤을 때 어떤 아우라 같은 게 있잖아요. 저 사람이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어도 뭔가 이렇게 힘이 느껴지는 끌려다니지 않는, 이렇게 비어있지 않는, 꽉 차있다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될성 부른 나무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하죠. 카리스마 있는 조인성 씨도 학교를 거쳐갔습니다. 학교 쓰리네요. 이동욱 씨. 배가맨이 형님이야. 이동욱 씨네요. 스타 사과 학교였네. 사람 놀리래. 멀쩡한 플러스 왜 받고. 여전히 소녀 같은 임춘영 씨까지 스타 배출, 학교라는 말이 딱 어울립니다. 요즘 인기 상승 중인 공유 씨죠. 재밌어요. 캠퍼스를 다룬 어떤 학교 드라마 같은 데서는 그 아이들이 약간의 그 매력 또 약간의 어떤 그런 아우라만 있으면 바로 그 인정받고 바로 팬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면에서 학교라는 드라마가 굉장히 그 젊은이들을 키워내고 신인을 발굴하는 데는 참 좋은 장이로구나 생각했습니다. 눈물의 여왕 윤정희. 그냥 쓰레기 같은 인간이었다고! 저도 인기 짱!
귀여운 매력이 이윤재. 할머니한테 아무 내색도 하지 말라고 하던데요. 참한 매력이 김비노. 이국적 매력이 강정화. 이들의 공통점은? 정말 죄송해요. 여자. 산장 미팅? 바로 쇼랑 프로그램인 산장 미팅 출신 여배우라는 점입니다. 이들은 모두 인기 남자 스타들과 미팅을 하면서 무명의 스타 신앙생에서 주목받는 신예로 떠올랐는데요. 특히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신인들의 끼와 재능을 선보일 기회가 더욱 많았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죠, 춤도. 네. 괜찮아, 저는 민우 씨밖에 없거든요. 맞다, 민우 씨까지 없어지겠는지. 광국의 스타인 서지혜 씨도 산장 미팅 출신이었습니다. 이런 신예들이 주목을 받으며 방송 프로그램 또한 인기를 끌었었죠. 지금 그 웬만한 끼나 재능이 없으면은 그 연예인들과 같이 하는 프로그램에서 되게 견디기 힘든데 그 당시에 주목받았던 그 친구들이 굉장히 잘 해줬고요. 예상보다 훨씬 더 잘했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그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였고 그랬군요. 그들 중에서 사실은 스타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렇게 많은 스타가 한꺼번에 나올 줄은 저도 예측은 못했습니다. 스타를 꿈꾸며 연예계에 데뷔하면 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쉬지 않고 노력하며 꾸준히 재능을 보여준 스타들 그들이 과거에서부터 보여준 그 열정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